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대학, 상지대학교 2019학년도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 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지대학교의 경쟁력과 다양한 학교 생활 안내. 둘째, 상지대학교 단과대학 및 학과 소개. 마지막으로, 상지대학교 2019학년도 전형 안내입니다. 첫 번째로 상지대학교 학교 소개입니다. 상지대학교는 지난 1955년 개교하여 올해 개교 6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상지대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은 지식보다 지혜를, 배움보다 깨달음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상지대학교는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 해외 연수 시 1인당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 한 학기에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12개국, 64개 교육기관과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상지에 오면 취업의 길이 열립니다.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역량 강화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이러한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지대는 전국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한 대학으로 유명한데요. 재학생 중 75%가 넘는 학생이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상지대는 강원 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 지역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판교에서 여주간 전철 연장 개통, 제2 영동고속도로 개통, KTX 만종역 개통 등 교통 인프라가 최고로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매일 60여 대의 통학버스가 등하교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사 제도로 더 넓은 학문의 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과 제도, 복수전공 제도뿐만 아니라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중등학교 전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중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학업의 열정을 이끌어주는 학술정보원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40만 권이 넘는 장서와 1,400여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으며 최신 시설의 전자정보실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대학생활의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생활관은 남녀 학생 총 778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전체 인원의 65%를 신입생으로 우선 배정합니다. 두 번째로 7개의 단과대학과 전공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은 인문학 계열과 사회 계열, 그리고 교직과 교양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미래지향적 세계인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은 기업과 회사를 성장시키는 많은 이론과 실무들을 접할 수 있는 배움의 터입니다. 4년간의 배움을 통해 경영이론으로 무장하여 열정으로 기업을 이끌 인재, 다양한 실습을 통해 유능한 기업인으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보건과학대학은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건강 유지와 국가의 보건복지 정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건강보건 관련 기관이 원주 혁신도시에 있어 다양한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유일의 한의과대학은 전국의 인재들이 모여 학습하는 한의학 최고의 요람입니다. 대학의 부속 한방병원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충청북도까지 아우르는 한의학 진료의 최선봉기관입니다. 생명과학대학은 첨단 과학기술을 통하여 동식물의 각종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 바이오 동식물 먹거리, 산림 조경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공과대학은 학문의 이론과 교육 이념을 환경과 사회 현장에 연계하고 환경 보존과 첨단 산업 기술 및 고속 정보화 등의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각 계열의 전문성 확보, 교육 환경의 첨단화, 실용적인 교육의 제공과 전산, 환경 등 중점 육성 분야의 지원을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예술체육대학은 각 학과의 특성에 따라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별 개별 지도를 통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전문인이 대우받는 시대적 조류에 발맞춰 이론과 전공별 실기 능력을 고루 갖춘 조형 전문가, 디자이너, 체육 지도자 등을 양성하기 위한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학년도 전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9학년도 입학 전형은 크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나뉩니다. 수시 모집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은 9월 10일 원서 접수를 시작하여 12월 15일 합격자 발표를 하며 수시 모집 최초 합격자 등록은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온라인을 통한 문서 등록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문서 등록이란 등록 예치금을 받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등록 기간 내 24시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 전형 중 일반 전형은 교과 위주 전형으로 모집 인원의 약 60%를 선발합니다. 모집 단위별로 반영 교과목의 차이가 있지만 전학과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전형에서도 예체능 계열은 실기고사를 진행하며 예능 계열은 실기고사를 80% 반영하고 체육학부는 실기고사를 70% 반영합니다. 수시 모집 전형 중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30%, 비교과 60%, 출결 10%를 반영하며 비교과 영역은 입학 사정관에 의한 학생부 평가를 의미합니다. 상지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지원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면접과 자기소개서가 없으며 수능 최저 기준 적용 없이 선발합니다. 입학 사정관에 의한 비교과 영역 평가에서는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인성 역량을 학생부 주요 평가 영역별로 평가하며 그 외 기타 영역도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수시 모집 전형 중 지역 인재 전형은 강원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선발 방법은 일반 전형과 동일합니다. 수시 모집 전형 중 특기자 전형은 어학 특기자, 컴퓨터 특기자, 체육 특기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특기 실적 60%와 면접 40%로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 전형 중 정원의 전형으로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 고교 전형, 교육기회 균등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12월 29일 원서 접수를 시작하여 내년 1월 25일 합격자 발표를 하며 정시 모집 최초 합격자 등록은 내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진행합니다. 정시 모집 전형 중 일반 전형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모집 인원의 약 25%를 선발합니다. 모집 단위별로 수능 반영 과목에 차이가 있지만 전학과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전형에서도 예체능 계열은 실기고사를 진행하며 생활조형 디자인학과는 실기고사를 80% 반영하고 산업디자인학과,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체육학부는 실기고사를 70% 반영합니다. 정시모집 전형 중 지역인재 전형은 강원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지만 한의과 대학만 모집하며 선발 방법은 일반 전형과 동일합니다. 정시모집 전형 중 정원외 전형으로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 고교 전형, 교육기회 균등 전형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시 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만 선발합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대학, 젊음이 아름답게 꽃피는 대학, 미래를 생각하는 대학, 상지대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